영호남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영호남 교환 뉴스입니다. 오늘은 전남 나주 전남 농업기술원 일대에서 개막한 2015 국제 농업박람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광주 MBC 조현성 기자입니다. 따가운 가을 햇살 아래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박이 익어갑니다. 온갖 종류의 박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채 200m 가까이 이어집니다. 실내 벽면을 가득 채운 채 자라고 있는 채소와 화초들. 자연이 선사하는 푸르름과 알록달록함은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줍니다. 참 아이디어도 독특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네요. 창조 농업과 힐링의 세계를 주제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국제 농업박람회. 27개 나라 500개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 기업이 참여해 그 어느 때보다 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동물 먹이주기와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만도 50종류에 이를 정도로 박람회의 주요 내용을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세계와 한국의 농업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농업의 재미와 가능성을 느끼시도록 저희가 배려했습니다. 성공한 청년 창업농가, 귀농 귀촌에 안착한 이들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농업박람회는 다음 달 1일까지 18일 동안 계속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